자, 일단 대표 하셨는가 반갑소이다. 다들 반갑소이다. 지옥의 날일세. 자, 오늘 소관이 불닭 꼬불국수랑 저 신라면. Don't even worry about it. 신꼬불국수 3배 매운맛. 다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소이다. 자, 대표 하셨는가 반갑소이다. 아휴, 인생 살기 더럽게 힘들다. 감자나 먹거라. 강원도 특산품인 감자 먹고, 이건 함경도 특산품인 함경도 감자다, 이놈아. 소관이 이미 이야기를 듣고 타락을 준비해 왔어요. 타락을 안 마시면 죽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소관이 어쩔 수 없이 타락을 좀 준비하게 되었소이다. 이거 잔도 좀 좋은 거 준비했어. 여기 보이시는가? 보름달이 그려져 있어요. 안 보인다고? 자네 눈높이가 그 정도여서 그러네. 신라면 3배 매운맛. 뭐 이거 3배 매운맛이래. 요거랑 요거. 자, 불닭국수. 이상하다. 이거 배급 뭐지? 나왔나? 장덕인가? 어차피 늦은 것 같으니까 조금 얘기를 진행했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감님, 지금 옷 편하게 입으시고 위에 단발령 했죠? 자, 자네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탄건이요. 집안에서 편히 쓸수 있게 만든 쓰개요. 왜 쓰고 있냐고? 4대부니까 쓰지, 이놈아. 자네 같은 아래 신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소이다. 근데 이거 좀 먹을게. 자, 이거 소관이 일단 이거 먹기 전에 하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은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괜찮겠지요? 지금 이러면서 최대한 풀고 있네. 말하면서 지금 시간을 끄는 거야. 일요일엔 내가 대령숙수. 덜컥덜컥 콱콱짭짭. 어떠한가? 굉장히 훌륭한 시조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게뭔줄 아는가? 이거 먹다가 여기 봉견 조끼에 묻을까봐 그게 더 무섭네. 진짜 공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요. 자, 먹도록 하겠네. 안 매운. 안 맵구려. 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고추장을 좀 많이 응축을 시켜다가 안에다가 조금씩 넣은 그런 꼬불국수인 듯 싶네. 세간에 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맵진 않은 것 같구려. 4대부는 매운맛을 못 느껴요. 4대부가 매울 때는 치욕을 당했을 때만 매운맛을 느낄 수 있어이다. 걱정하지 마시기. 소간은 매운맛을 느낀 적이 없어요.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맵지 않소 이제. 발음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을 할 때는 똑바로 해야 합니다. 아주 괜찮네. 아주 괜찮소이다. 아, 대감님 이거 드셔야죠. 소관이 들기로 얘가 더 살벌하대. 그러니까 이건 일회용짜리 진통제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아편이야, 아편. 아편 액체 같은 거야. 마지막 살수 있는 유일한 그건데 이거 잘못 마시는 순간 지옥이 펼쳐지는 것이오. 맛있다. 더 먹어보도록 하겠네. 이야, 맛있겠다. 이 국수라는 것이 예전에 잔치 때만 먹을 수 있는 귀한 효과가 있어. 목마르다. 오늘도 출연해준 물이요. 쓰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진 모르겠는데 점점 써. 빨리 먹어야 되겠다. 아, 잠깐 생각이 바뀌었네. 그 시간 끌면 안 되는 거구나. 오늘 날씨가 덥구나. 괜찮네. 할만해. 맛있다.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잠깐만. 머리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안 매워. 안 맵네. 먹어볼만해. 저 손이 대감님 손이냐고? 아니세. 소관이 돈 주고 고용한 뭐지? 전자주부세요. 소관이 아니라 그 외물은 요렇게 소관이 알기로는 그제 뭔가 하는 그런 허군 오리에서 먹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매운맛이라고 하더구려. 궁금해서 질문을 할까봐 얘기 안 해만 지금 손이 끼고 있는 이거는
여기에 바지 아, 이게 저고리일세. 바지면 큰일 나는 거야. 바지를 여기를 입으면 맞아 죽겠지. 이게 도수일세. 이게 도수이고 이게 저고리일세. 그리고 지금 여기 끼고 있는 건 조끼 요시다. 자, 이것도 국수가 됐네. 꼬불국수는 웬만해서는 한참 뒤에 끓이도록 하겠소이다. 이거 벌써부터 먹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검은 불이야. 아니, 잠깐만, 여기 우동이 있는데요. 꼬불국수를 시켰는데 우동이 있는데요. 겉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민초가 됐는데 안에는 지역에서 나오는 분은 다 축적한 지주가 꾸려. 와, 양이 더 늘었네. 고맙구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소이다. 얼마나 매울지. 어? 뭐야? 잠깐만. 안 매운데? 잠깐, 이게 불어서 어딘가에 매운맛이 응축돼 있는 것이오. 폭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일세. 아무래도 느낌이 싸해. 한 입 더 먹어보도록 하겠네. 이게 매워? 이상하다. 이게 매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국물을 마셔보라고. 국물 마셔보겠소이다. 뭔가 이상한데. 한번 더. 와, 이거 안에서 야, 이게 한약 같은 거네. 잠깐만, 아, 안에서 끝내. 이거 나중에 작동되는 거구나. 아, 이거 안에서 작동되려. 빨리 먹자. 오늘 소관이 이거 먹으려고 두 끼를 굶었소이다. 죽을 뻔했네. 의외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게. 이게 먹을 때 딱 씹으면은 첫 번째 거 입안에서 끊어지는 순간 오! 하면서 뭔가 뇌가 깨닫네. 이거 만주족 같은데. 그럼 두 번째 거가 연속으로 뚝 끊기면서 이야, 이거 호란이다. 아, 근데 누가 구들장에 불을 넣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땀이 질질질. 아니, 왜 이렇게 더울까? 이상하다. 근데 소간 내일보다 걱정되는 게 먹을 때 절대 묻히면 안 되네. 절대 한복에 묻히면 안 된다. 아, 이거 근데 아, 살살 올라오긴 한. 얼마나 남았지? 지금 여기서 마시면 악수가 될까? 아니세, 마시면 안 되네. 아, 못 먹겠다.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어. 자, 내일의 향아치를 위해서. 내일의 향아치야, 행복하거라. 하나도 안 매웠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소간이 먹는데 쩔쩔매는 걸 보셨는가? 네, 사대부같이 먹었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꼬불국수를 먹어보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백성들의 슬픔을 잊어주기 위해서 들어간 매운맛이 아니라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매운맛이었소이다. 자, 이거 얼굴 표정 보이지? 거짓말일세. 돈 좀 많이 받은 것 같소이다. 이 정도까지 맵지는 않아. 오, 이래야 돼. 이 매운맛이요. 이 속이 맵소이다. 그런 좀 차이가 있네. 그리고 국물 절대 마시지 마. 소가는 이거 하는 와중에 오랑캐놈이 추천해줘서 아무 생각 없이 마셨다가 지금 곰곰이 후회를 하고 있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